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음원을 네. 발표한다고 하길래 이게 웬일이지 했더니 결국 혼자는 힘들었다는 걸 알려주고 첫 번째 곡 내고 사라질 원 이투 원더일 줄 알았던 가요계 생태계 교란 중. 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는 아주 작고 귀엽고 소중한 분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빨리 모셔볼게요. 북극등 그리고 위키미키의 최유정 양입니다. 에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북극등입니다. 위키미키 유정입니다. 와, 북극등 오랜만이에요. 네, 한 9개월 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칼투쇼. 네. 근데 끄둥 씨 예. 목소리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 그때보다. 아, 목소리 변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부업으로 네. 예능을 뛰고 있거든요. 아, 예능을. 예능을 뛰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예, 예. 네. 혼자 나오기 네. 부끄러웠나 봐요. 유정님까지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사람 살렸죠. 최유정 씨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건데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북극등이 먼저 제안을 했나요? 아니면 유정 양 누구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 라비 선배님께서. 아 라비. 네. 네. 그래도 혼자는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예 혼자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아, 네. 회사에도 그렇고. 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네. 회사 통해가지고 연락 네. 주셔서 네.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배님 그래서 저 너무 좋다고 같이 작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극등과 함께하게 됐죠. 네. 아, 흔쾌히. 네. 저희도 어이가 없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이제 좀 고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누가 하면 그렇지. 네, 그냥 바로 그냥 흔쾌히 야. 오케이 바로. 갑자기 진짜로? 원샷 오케이. 왜 이렇게 물어봤다. 예예. 예. 북극등 입장에서도. 최유정 양이 넘버원이었죠? 아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제발 대라 기도했을 거예요. 최고도 그렇고 해주면 네. 너무 예쁘고 그림도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아기자기하고 네. 귀엽고 깜찍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우리 유정씨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정 씨 물어봤어 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참. 문세윤 성대문설 되게 잘하시네요. 네. 나 세연이가 온 줄 알았잖아요 지금. 목이 조금 쉬었더니 그런 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깜짝 놀란 세연이가 온 줄 알고. 북극은 그때는 없었는데 네. 앞에 앉아 계시니까 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친한 사람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지금 이 걸로 앉아 있는 게 참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북극도 유민상 어머니랑 잘 아시는구나. 네네 친분이 조금 예, 유민상 씨랑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예. 예. 네. 3454님께서 유정님은 네. 왜 북극등하고 활동하시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궁금드립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 저는 보면서 그 원래 흥치풍야 그거 네. 조회수가 되게 높아요. 맞아. 템이 선배님께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나중에 그때 활동이 겹쳤어가지고 너무 잘하신다. 원래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 일하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도 네.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연락이 와가지고 하게 됐죠. 흥치풍야는 우주소녀 쪼꼬미들일 거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댄서 아직 데뷔 전이었고 댄서로 경험을 쌓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춤만 출 때고 예 네. 댄서로 경험을 쌓고 이렇게 나왔죠. 춤만 췄어야 되는데 노래를 같이 해버렸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노래를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요 진짜로. 아유 과찬이십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편안함이 있죠. 네, 편안합니다. 저 몸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8개월 네. 만에 신곡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결정인데 그 낯가리고 그런 사람이 네. 그래? 노래 홍보하세요. 엄청 낯가리잖아요. 이번에는 노래 제목이 쑥맥이에요. 쑥맥입니다. 네. 세계관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인지. 그러한 남자의 네? 세계관을 지켜가고 쑥맥. 저희가 이제 뭐 쑥맥이라는 단어를 다 이제 어머님들도 아실 거고 다 아실 거예요. 좀 부끄러워하고 네. 조금 약간 소심한 듯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꽃놀이를 가는 내용입니다. 아 꽃놀이를 갔어요. 네, 그래서 봄에 네. 봄 캐롤로 노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벚꽃이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아니, 다른 꽃들 많이 피어있죠. 네. 한 박자 늦은 곰팡 캐럴인데 네. 그래도 한번 그 노래보고 있어요. 지금 뭐 진달래 철쭉 아주 만발했죠. 아주 예뻐요. 철쭉이랑 어울리네요 또. 철쭉이랑 어울린다고요? 난생 처음 듣습니다 선배님. 무슨 말씀이시죠? 철쭉이요? 철쭉이 뭔가 색감이 색감이 아주 철쭉이랑 어울린다고? 네, 색감이랑 철쭉이랑 어울려요. 철쭉. 그래요? 네, 네. 철쭉 철판 철쭉 오케이. 예, 쑥맥 들어보시면 네. 진짜 드라이브하고 요즘 날씨 좋잖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할 때 정말 그
듣기 좋은 노래. 아. 유정량 목소리가 워낙 또. 아니 그럼 유정량은 그냥 굴러댕겨 막 그런 구슬처럼. 유정량의 네. 그 애교. 정말 여러분들 레전드잖아요. 진짜. 저번에 걸친 거 와서 또 한 번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좀만 좀 이렇게. 아 해볼까요? 목 풀 겸? 네네. 아, 네. 어 좋다. 볼 때마다 하는 거 아닐까? 아 하나 둘 셋. 야라고 해도 돼? 니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 눈에 띵 필요해.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야. 아 이거 녹음 너무 너무 귀여워. 아유. 아, 자 북구동 한번 가볼게 애교. 북구동. 북구동 한번 애교 가볼게요. 자 잠깐만요. 지금 신인인데 지금 우리 보고 눈을 흘겼어요? 아닙니다. 네? 옥토스를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귀엽게 한번 네? 송대관 선생님 버전으로 해볼게요. 송대관 선생님이요? 예예예 예, 예, 귀엽습니다. 네 귀엽게요.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유행가 유행가 죄송합니다. 아. 신인은 개인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개인기가 확실하네. 조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북극동이 예전부터 증조 할머니랑 같이 자라갖고 네. 네. 그런 분들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예예예예. 예, 예. 지현 아저씨 성대모사도 하신다면서요. 아 그런 연습 중이에요. 연습 중이라고 연습. 오케이 현 DJ 연습 중이야. 철쭉이 잘 어울린다는 게 뭔 소리야. 나 아직도 헷갈린다고. 비슷합니까? 맞아. 오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문세윤 씨가 예. 좀 더 잘하긴 하는데 네. 아 잘하네요. 오. 열심히 해야지. 1등이 돼야 되는데. 와. 아. 두 번째 음원을 냈다는 건 첫 번째 음원이 좀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숫자가 좀 났나요? 그 랍 사장님, 라비 사장님과 네. 저랑 또 얘기한 게 네. 저희는 좀 바라보는 바가 다릅니다. 이걸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이걸 좀 탑스타가 돼보자 이런 게 아니고 또이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또이또이만 되면 네. 간다. BEP를 간다. 예예예 예, 예, 같이 손해만 안 보면 간다 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우. 그게 성공이죠. 그렇다고 뭐 벌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제작이 됐고요. 네. 갑자기 또 이제 두 곡 중에 한 곡 골라봐라 해가지고 두 곡을 들었는데 사실은 네. 골랐어. 제가 이제 랍사정과 상의를 해서 요 곡으로. 예예예. 예, 예. 야 이제 뭐 고르는구나 이제. 그 남은 곡 하나 더 있나요? 예. 남은 곡. 왜요 뭐? 민경이 내려. 남은 곡이요? 네. 남은 곡 괜찮아요. 남은 곡 괜찮아요? 예예. 예. 내년 봄에 기다리세요. 어디 봄 캐롤이라서. 봄 캐롤. 누구랑 하시려고? 예? 민상이랑 둘이. 응. 뭐가요? 지금 듀엣곡으로 어때? 아 우선은 예 듀엣곡인가요 그게? 그것도 듀엣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어머님 와 계신데 이렇게 예. 뭐 어떻게, 어머님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상이가 노래를 못 민상이가 노래를 불러요 어머니. 예. 어머니가 아직 많이 안 친한 것 같아요 민상이. 어머니가 친해지길 바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민상이 은근히 낯가려요. 아 8298님 북구동 신곡은 봄캐롤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입하예요. 아 해명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요일 날 활동이 끝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언제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요? 목요일 입하 전에. 입하 전에.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입하 전에 네. 끝나네요. 저는 은근히 낯가려는 여기를 데뷔를 했고. 네. 여기 활동 마무리 방송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진짜예요? 네. 마스크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너무 아쉬워요. 예? 내가 당신 알아? 친한가 봐요 북구동이랑? 예 팬입니다 제가 또. 저도 팬인데 예, 예. 북구동 뵌 거는 처음이에요. 아, 운동 잘하시는 분 좋아해가지고. 예 튼튼한 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 유정량은 이제 컬투쇼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뭐 음원 활동을 좀 안 하세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쉬고 있고 이제 쑥맥으로 끄뚱이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네. 근데 유정량이 활발한 활동 또 그리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서 장동일 씨, 유정 씨 북구동에게 협박을 받고 계신 거면 신호를 좀 주세요. 신설동에서 바로 목동으로 출발. 신호 가네요. 신호 간다. 신호 줍니다. 보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친해졌나요 두 분이 좀? 아 예 예. 세훈 씨 아니고 끄둥 씨가 되게 부끄러워요. 끄둥이 아니고요. 끄둥. 끄둥. 네, 끄둥. 끄둥. 북구둥이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북구둥 아니고 끄둥. 끄둥. 뚱. 끄둥 이렇게. 끄둥이 예.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끄둥 씨는 네. 부끄러움이 많잖아. 낯가림도 심하고. 아, 근데 유정 씨랑 친해졌어요?
처음보다는 좀 친해지. 처음이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거의 절친 마인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뵀었죠? 그뭐 언제 처음 본 거요? 이거 익숙맥하면서? 네. 처음 본게 이제 그 사무실. 아 사무실에서. 네. 어, 그때 어땠어요? 그때 너무 어색해가지고 선배님이 응. 자꾸 저한테 막 응. 아유 사람을 살렸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발만 계속. 네. 저도 거기다 아니요 이러고만 있다가 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끝나고 응. 제가 선배님께 가갖고 번호를 이제 여쭤봐도 될까요? 했는데 선배님이 어. 아유 그럼 이렇게 해서 번호를 이제 주고 받고. 아니 뭐 그런 거라며요. 당신이 후배잖아요 가수. 아, 형이 훨씬 선배인데 무슨 예, 예. 그러게. 예예예 예, 예. 어. 건방지게 무슨 말을 나서 뭐 그럼 뭐야 그런. 어머 그럼 그랬다고? 어. 어머 웬일이야. 아니 이게 지금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번호를 네. 주고 받고 사실 이제 번호를 이렇게 번호 달라고 하는 말들을 잘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맞아요. 서로 눈치 보다가 했는데 네. 요쪽 제가 북구뚱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유정 씨도 좀 가리고 해서 서로 낯가리다가 이게 네. 연락처 주고 받고 그래서 따로 연락한 적은 톡은 했죠. 톡은. 네, 톡을 하고 지금도 뭐 예, 톡을 연락하고 SNS로도 주고 받고 있고요. 네. 아주 친합니다. 가수 활동을 해 보니까 어때요? 같이 유정 형? 팀 활동하고 또 비교해서. 아, 열정이 너무 가득하신 거예요? 열이 아니고요. 열. 아, 열 아니고. 열 아니고 열정. 예. 욕심이 예. 이제 확실히 있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막 노래가 잘 안 되면 막 속상해 하시고 네.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가수다. 오. 아. 개수? 개수다. 개그맨 겸 가수예요. 네. 개수. 개수다. 신나겠죠. 아, 근데 오늘 목이 완전 가가지고 큰일입니다. 아, 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고. 대부분 저희 헐트쇼. 헐트쇼를 왔다 가신 수많은 네. 그 가수들, 아티스트들. 네. 16년 동안 왔다 가신 네. 분들이 늘 와서 라이브 있는 날 다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해요. 우선 딱 노래를 부르면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수거든요. 이제 노래를 하다가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좀 올라 말하면 쇳소리가 나고 그러거든요. 예. 네. 이게 거기에 있어서 혹시 못 들어주겠으면 그냥 끊고 음원으로 들으면 안 될까요? 아, 그럼 저희가 판단할게요. 아, 이게 네. 음원으로. 예, 네, 음원으로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음원 들어야 돼요. 빨리 좀 음원으로 들어 주세요, 미리. 예. 네. 제발요. 음원으로 들어 달래. 제발 음원 들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네. 가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2부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들어 볼게요. 어차피 한 곡입니다, 저희는. 네. 그렇죠. 아무튼 한국만이 돼서. 그러면 반씩 부를래요? 아, 1절짜리. 야, 걸트쇼는 안 되는 게 없네요. 아, 1부에 1절, 2부에 네. 2절. 제가 힘들면 딱 손 들면 그때 멈추고 이렇게. 아. 2부터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2업 부르겠습니다. 어차피 노래가 짧아서요. 네, 네. 예, 예. 아, 기대되네요. 음원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어우, 뒤에 가성 처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 하셨던데. 그거를 이제 라비 씨 어떤 그 작곡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가성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성은 아, 오늘 안 됩니다. 예? 예? 오늘 안 돼요. 아니 음원에 들어가 있는 음원 예, 내줘야죠. 그대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형 사고 납니다 그거 오늘 지금.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것 같고 그때는 아, 퍼포먼스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대형 신인이니까 대형 사고 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마지막 활동인데 사고 네. 치고 끝나는 건 너무 좋잖아요. 네, 아. 나이스지. 오늘 이거 진짜 컬트 쇼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귀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가 이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그러면 네. 2부로 넘어와서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네. 예, 이 명곡입니다. 이거 어떤 이거 노래예요? 네, 위키미키의 티키타카 듣고 오시겠습니다. 티키타카! 근데 알 수가 없네 머뭇머뭇거리다 또 놓쳐버렸잖아 좁힐 수 없네 너는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그룹을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대형 가수, 생태계 교란 가수 우리 네? 북구뚱과 함께 2부 예. 문을 이해합니다. 너무 든든한 북구뚱의 지원군 우리 네. 유정양과 또 함께하고 있고요. 아, 유정 씨. 네.
아 지금 계속 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하기 전인데도 네. 아, 우리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하고 나서 미안해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 하고 나서는 도망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러워서. 인사를 미리 하고 나갈 네.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끄덕씨가 네. 다 아시잖아요. 정말 방송도 많고 또 노래까지 부르니까 목이 성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쁜 멘트 좋아요. 아유, 정말. 아 역시 그래도 관리는 잘했어야죠. 그럼 음원을 내지 말든가 했었어야지. 목에 지금 거기 뭐 채돌백이 여러 장 껴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금. 네. 아 정말. 안성찬 씨, 부코통님 네. 평소 목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라이브가 너무 좋다고요? 아직 우리 시점이 안 좋은 문자를 제가 읽었네요. 잠깐만요. 전에 아직 안 들었는데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그 전에 들어본 거지. 아 그 전에.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오히려 매기는 문자일 수도 있고. 라이브 어디서 했잖아요. 음악. 아 저는 고충나. 우리 부팀 부코통은 고충납니다. 네. 고충도 라이브를 해요. 라이브. 예. 내 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나는 라이브를 하겠다. 아니야. 아무리 안 좋아도 안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오늘은 또 이제 네. 가족 같은 걸투쇼니까 어떻게 해보고 네. 안 되면 뭐 바로 그 잘라주시면 되니까. 그럼요. 네.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뭐 네. 자르고 안 자르고는 뭐 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할 텐데. 네. 네가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요. 저도요. 아니, 보시는 분이 막 주사 부리는 걸로 볼까봐. 아유 무슨 얘기야. 절대 아니죠. 예, 네. 네. 우리 신정은님께서 북극둥 작년에는 음악 차트 10위 안에 들었었는데 이번 목표는 뭔가요? 아니 이게 차트마다 다르고 네. 또 이제 대형 사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과일. 이제 뭐 네. 저는 이제 그 요건 고기는 이제 뭐 과일 향은 최신 차트라고 네. 최신 차트 안에 있었고 네. 땡투뮤직 이런. 네네. 오 고기는 꽤 오래 한. 조회수가 꽤 7, 8위 인기 뮤직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놀랬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번 목표요? 네. 이번 목표는 사실은 뭐 크게 없었고 네. 그냥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원으로 뭐 이렇게 BEP를 원하시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냥 또이또입니다. 또이또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은퇴입니다. 은퇴. 10원이라도 손해 보는 순간 은퇴입니다. 애가 둘이기 때문에 은퇴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 맞죠. 뭔가 지금 모든 가수들이 지금 응원이 많이 시기거든요. 지금 많이 쏟아졌어요. 지금 싸이도 네. 나왔고 네. 위신같이 북극등이 나온다는 거 알고 네. 다 맞춰서 지금이다. 너 나오기 전에 발표를 다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빅뱅도 활동을 안 하지만 빅뱅이요? 네. 음원 차트가 맞아요. 1위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봄되는 가을겨.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은근히 낙가류는 음원 차트에서 BTS를 잠깐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쓱맥은 네, 3초 정도. 네, 쓱맥은 지금 그걸 캡처를 잘했어요, 제가. 예. 봤어요. 캡처. 다 봤죠. 3초 안에. 했었지. 예. 근데 이번에 그 쓱맥은 네. 지금 라이벌 곡이 있을까요? 라이벌 곡이요? 네, 요즘에 뭐 노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라이벌 곡이 아니고 그 네. 1박 2일 저기 라비 사장이 마지막 방송에 맞춰서 네. 본인이 갑작스럽게 음원을 냈더라고요. 아, 라비 씨가요? 네. 어제 6시에 갑자기 안녕이라는 곡을 1박 2일에 감사하는 내용을 해서 냈는데 그게 승맥보다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같은 시기에 예. 이렇게 했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닐까? 이제 그만 활동해. 안녕. 깜짝 이벤트처럼 이렇게 올라가지고 마침에 그 위에가 있길래 좀 힘들었어요. 여기저기 SNS에 네. 지금 쑥맥 그 안무 챌린지. 챌린지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아, 춤이 쉬워서요. 여러분들 좀 많이 올려주시고 누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했었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살짝 포인트를 좀. 유정양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동작 크니까. 여기 하면 될까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콩콩콩 때려 준 다음에 좀 이렇게 부끄러운 제스처가 있어요. 네.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후렴구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네? 뭐가 그렇게 하나 둘이지? 아무 운동 하시면 네. 돼요. 네. 둘, 셋, 넷. 구호에 맞춰서 아무 운동이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사진도 찍고 싶은 사진 찍는 포즈. 네. 그리고 찰카찰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팔 피는 거. 랄라가 나오면 팔을 이렇게 하나씩 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이렇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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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학 굉장히 쉽잖아요. 어머니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아. 어. 그래서 이제 임동원 씨가 문자를 올렸네. 아, 그래서 라이브는 언제 합니까? 혹시라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라이브를. 월드쇼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볼 텐데요. 네. 꼭 음원으로 다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불쾌한 2분 45초가 될 수 있잖아요, 저 때문에. 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과는. 오늘과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미현님께서 드디어 라이브 듣는 건가요? 어? 와 라이브 생목 완전 귀 쫑긋 세우고 북극등 어디서 실수하나 처음하게 들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약간 고음이 안 되는데 해볼게요 한번. 아, 네. 네. 음원으로 네. 다시 꼭 들어주기 약속. 네. 네. 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자 북극등. 네. 이번 활동의 마지막 그 라이브. 그렇죠. 마지막 라이브. 네, 마지막 라이브. 예. 예. 커트쇼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네. 숙맥입니다. 숙맥. 자. 숙맥 최유정 예. 양이 또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너무 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유정 씨 처음 보는데 너무 너무 애기예요. 너무 애기. 돈까스. 열심히 지금 음식 제목으로 목을 풀고 있는 북극. 혹시 숙맥을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네. 음원으로 들어주세요. 음악 틀어드릴까요? 네. 갑니다. 유정 미안. 죄송합니다. 화이팅. 나는 왜 숙맥인 걸까? 나도 너랑 꽃놀이를 가고 싶은데 거리에 수많은 여인처럼 너랑 손을 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은 건 숙맥 거리에 수많은 명인처럼 너랑 손을 잡고 걷고 사진도 찍고 싶은 나 숙맥 랄라라 지나가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음원 도전 네. 마지막 제발 음원으로 들어주세요. 마지막 라이브였습니다. 네. 야, 야 고생하셨어요. 야 섹시하다라는 얘기 나왔어. 섹시하다. 네. 야 북극등에서 갑자기 히맨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 괜찮았는데요? 예. 아 정말요? 여기는 예. 여긴 분위기 예. 너무 좋았어요. 오. 들으신 분들이 어 문자가 와 있는데. 네. 두 분이 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 7478님이 네. 2분 45초 곡 생각보다 길었네요. 라고 좋습니다. 정지성 씨가 아빠의 도전 화이팅. 아빠의 도전 화이팅. 네,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아빠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멋있죠. 이지윤님께서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네요. 오, 좋은 걸 느꼈거든요. 좋은 거죠. 전략이 먹혔다. 네. 지금 당장 들어보세요. 비교가 네.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네. 네, 정현주 씨가 갈팡질팡 멜로디가 너무 매력적이네요. 어, 예. 길시현 씨는 뭐야 왜 음색 듣기 좋아하셨는데 유정 씨 음식을 얘기하신 것 같고 6443님 쑥맥은 쑥떡의 맥주인가요? 야. 오, 유유트가 넘치시네요. 오. 김정은 씨가 부장님과 노래방 회식인가요? 농담이고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야. 예. 예, 나중에 부장님과 듀엣곡으로 한번 예 나중에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예. 방청객 분 중에서 문자 왔습니다. 5146님 분홍색으로 불태웠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여자분이시길 좀 바랐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라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화는 여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2986님 방청 오신 분이네. 후쿠뚱님 립이랑 블러셔 정보 좀 줘요. 너무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싶어서 주머니 큰 거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 제가 그 은근히 낙가를 할 때도 이런 걸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뭐 유정 씨도 많이 봤죠 이런 거를. 그쵸 그쵸. 어디 거냐. 네. 저는 이제 자고 있으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 거냐 모르는 거야. 예, 몰라 해주는 대로 눈 뜨면 돼 있습니다 이렇게. 2986님 어디 계십니까? 2986. 진짜로. 아 정말 주머니 큰 거 주셨네요. 뭐야? 그게 뭐야? 아 주머니 큰 거. 주머니. 아 나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아 주머니구나. 나는 주머니 자랑하신 거예요. 나는 바지 이렇게 보여준 적. 깜짝. 어이 뭐야? 여기 각도가 그랬어요. 고무줄 바지 이렇게 늘리는 네.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네. 배에 달려 있는 주머니를 보여주신 거죠? 예예. 캥거루처럼 거기가 이제 주머니가 있어. 맞아 맞아. 오, 야 좋은 바지다. 그다 너를 넣어가고 싶대요. 아 진짜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야 이영선 씨, 북구동 씨 핑크 가발은 일집 때 가발 그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빨았나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빨았습니다. 아 빨았어요? 빨고 그대로 썼고 네. 우리 랍 사장님이 이 가발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옷은 바뀌어도 가발은 써야 된다. 그래 알아본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옷도 되게 화려하고 예쁜데 5146님께서 방청이에요. 북구동 티 어디서 사나요? 100만 장 살래요 하셨거든요. 이 친구 아 개뻥치고 있는데 누구죠? 5146님 또 그분인가? 아, 또 저분이에요. 아, 저분이 계속. 예. 이거 그냥 약 올리는 거죠. 재난 분들의 속아서 은근히 낙가루였 때 굿즈가 나갔어요. 했었어요. 네, 굿즈 했잖아요. 굿즈. 많이 안 나가요. 재난 분이 많이 안 나가요. 다음적으로 티가 남아돌게 만들어요. 많이 안 나갔습니다. 네, 진짜 100만 장 살 거예요? 아 진짜? 오, 오늘 번호 좀 받아드리고 저분 강매 네. 선입금 일단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박정원 씨 유정양 북구뚱과 밥 먹으러 가면 손해보는 기분 안 드나요? 계산은 북구뚱이 하겠죠? 좀 궁금하다.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 어머머. 밥을 안 먹었어요? 한 아니 시간이 안 맞아. 두 번 정도 저한테 밥 네. 먹으러 가자고 하셨는데 네. 제가 하필 다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안 맞았구나. 선배님이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사주신다고. 아 고기보다는 해산물이라는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구나. 살찌니까. 아니. 몸매 관리해야 돼. 해산물은 네. 정말 잘 먹는데요. 그래요. 해산물 먹으러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네. 한번 맞춰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본때를 보여주세요, 유정 씨. 아주 나 이만큼 먹을 수 있다. 엄청 먹을 겁니다. 네. 아니, 위키미키 전 멤버 다 데리고 가는 거 어때요? 좋은 거 같은데요? 예. 네. 갑자기 좋은데? 7명 저희 8명이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럼 일단은. 한 분 한 분씩 북구등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앨범 8개 더 나오는 거죠. 그럼 내야지. 또이또이만 되면 나갑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은퇴했다. 핑크 가발 어디 뭐 네. 묻었다. 네. 마이너스요. 은퇴입니다.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은퇴군요. 네. 네.
황진희 씨. 유정님 머릿결 너무 좋네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아직 어려 보이시지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머릿결은 많이 상했는데 오늘 샵을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다 펴주셔서 좋아 보이는 건데 트리트먼트랑 에센스를 무조건 쓰시는 게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최고. 여기다 대고 있는데 머릿결 물어보다가 삶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질문이 너무 웃겨요. 그랬어. 아직 어려 보이시지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는 저는 좀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 이거 도전을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원래 좀 회피하는 습관이 있어서 부딪히는 걸 너무 안 좋아했는데 이게 어쨌든 부딪힘이 있어야 성장을 그렇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거를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겁을 좀 덜 내는 연습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부딪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까지가 막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북극동도 두 번째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딪혀드렸어요 이번엔. 예. 뭐 없어지라고. 또 성장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갈 때 여기다 한번 부딪히고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부딪히시죠.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럼요. 네. 나 6218님인데요. 북극둥 카레 노래도 불러주세요. 전지현님이 광고하는 카레송이요. 이거 뭐 제 목소리라고 저도 네. 닮았다고 막 그래? 들었거든요. 누구야? 뭐 그렇게 했대요. 이게 제가 아니고 누구더라? 그 누구예요? 저기 배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네. 어떤 노래예요? 지금 이 음을 잘 몰라요. 카레 뭘 하는데 제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물어본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아니래요. 북극둥이 아니랍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요. 활동이 오늘 좀 끝나는 공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끝나고 만약에 이제 그 혹시 뭐 1위 후보가 돼도 아주 영광이야. 조크. 웃으라. 1위 후보 되면 다시 뭐 가발 빨아야죠 뭐. 1위 후보일 때 나가는 거잖아요. 네? 1위 후보여만 나가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뭐 탑텐 들어왔다고 나가고 이거 안 합니다. 이게 좀 뭐 K-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인기가 많아서 나오면 관심 많아요. 해외 활동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제가요? 너 나 흘겨볼래 이렇게 자꾸.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뿌듯하겠죠. 네. 뭐 마마 이런 데서 불러주면. 와 마마. 와. 아예 안 불러주겠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모르지. 지고 네. 불러주면 가죠. 유정 씨 시간 되면. 아 좋아요. 혼자서는 아예 못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요 제가. 아. 네. 와 하는 예. 파리구이님 아직도 남은 북극동 굿즈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파나요? 글쎄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모르겠어요. 파는 곳은 없고요. 없어요. 재고 또한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나갔겠지. 금방 날아준 모양이구나. 울면서 많이 뿌렸다는 얘기가 있고. 예, 거기서 좀 손해가 났다라는 라비의 의견이 있었는데. 야, 한은희님께서 북극동 앨범 20집까지 내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싱글 음원이잖아요. 그죠? 이걸 싱글이랑 한 곡씩 내는 거예요. 한 곡씩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20번 냈으면 좋겠다. 싱글은 그럼 CD로 파는 게 아니에요? CD는 이제 제가 이제 제작을 하냐 마냐 이건데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 돈 들어가면 안 해요. 네, 또이또이가 되려면 제작을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앨범은 제가 많이 말아먹어 봐서 알아요. 자 이제 네. 광고를 하나 듣고 와서 마무리 네. 인사 나눌게요. Here we go. 자 광고 듣는 네. 사이에 네. 우리 유정양 팬이 난입을 해가지고 네.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앉은 거예요. 그래서 막으려고. 잘하셨어요. 뿅 바로 먹을 겁니다. 자 7호 사연이요. 신이 유정양을 만들 때 귀여움을 와랄랄라 부어주다가 옆에 있는 북극둥 형이 귀여움 한 방울 흘린 듯해요. 두 분 다 파이팅. 뭔 얘기입니까? 열심히 표현해 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나는 한 방울 귀엽다는 거지. 네, 귀여움이 한 방울이다. 나한테 왔대. 야. 한 방울. 아 많이 고맙네요. 7541님. 아 역시. 긴 문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갈 때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음원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가시는 길에. 네. 야, 고맙습니다. 벌써 쓰잖아요. 제발요. 그럼요. 그만으로. 가족이니까. 네. 광고 네. 잘리면 안 되니까 미리 좀 틀어주세요. 네. 우리 좀 밀어주세요. 라이브랑 얼마나 다른지 네. 네. 비교해 줘보시고요. 근데 우리 난입한 팬분이 누구시지 얘기해줘야. 네. 아, 진짜 난입한 팬분도 같이 저희가 그 챌린지를 같이 하는 건 어때요? 아, 좋아요. 저 챌린지하고 노래할 때 저희가 네. 이제 립싱크로 좀 춤을 출 테니까요. 네. 그때 좀 난입하는 걸로 좀 해줄.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인기 많아 보이네요. 네. 예.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갈게요. 3집 활동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파이팅! 부정이 고마워!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